자, 여기다 올리고 스페이스바를 쭉 누르면은 아 이것도 그냥 쭉 누르는 게 아니고 내가 광크를 해야 되네. 아우 참. 자, 어쨌든 일곱 번째 엔딩을 보기 위해서 버튼을 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쭉 눌러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야 이게 더 고통스러운 엔딩 아닙니까 이거? 언제 보내 이걸? 자, 거의 다 왔습니다. 10시 아니 11시죠 이제 넘어갔습니다. 아 힘들다. 엔딩 7. 11월 5일에는 테러 단체에서 주도한 반정부 집회가 있었다. 경찰 추산 500여 명이 참석한 소규모 내란이었다. 방송에는 일부 집회 참가자가 경찰이 쏜 색소를 얼굴에 뒤집어 쓰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영상이 반복해서 나왔다. 톰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시청하며 혀를 끌끌 찼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비난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뭐시오? 자, 요렇게 일곱 번째 엔딩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거든요. 호부스모. 어, 그래. 어, 아! 어, 헐. 헐, 뭐야, 나온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정보. 숫자 0에서 9.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1, 2, 3, 4. 아니, 0, 1, 2, 3, 4, 5, 6, 7, 8, 9. 이 왠지 알 것 같아. 나 이거 알 것 같아. 이게, 따따따따따고, 띠따따따따 따다다다다 띠 이렇게 해가지고 엔딩 0부터 한 5까지의 숫자를 조합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근데 엔딩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다 기억해 그걸?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에 해당하는 번호를 예를 들면은 엔딩 0은 4, 엔딩 1은 5, 그러면 이제 4, 5가 되고 그 뒤에 것들을 쭉 이렇게 엔딩 나열해서 번호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면은 진엔딩이 나오나봐. 네, 엔딩 1부터 4까지겠다고? 야 이거 너무하잖아. 자, 우리가 엔딩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0, 1, 2, 3, 4, 5, 6 막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엔딩 1, 2, 3, 4에 아까 얻은 모스부 그게 1, 2, 3, 4에 해당하는 번호 4, 9, 8, 9를 처음 비밀번호 입력할 때 입력하면은 진엔딩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4, 9, 8, 9. 오, 와. 신기하다. 웨이크업 톰. 일어나 톰. The Matrix has you. Follow the white rabbit. 어? 뭐야? 어, 키보드가 써진다. 뭐야 이거? 누가 문 두드려? 아니야? 키보드 노크를 치라고? 어 뭐야 마지막 기회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레드필 블루필 빨간 알약 파란 알약 여기서 우리가 고르는 거지? 어디 보자. 그 중에 빨간 알약이 진엔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파란 알약부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거. 근데 안 눌리네. 어 됐다. 빅브라더 이즈 watching you. 엔딩 8. 톰은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여전히 기업의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휴대전화 GPS로 기록을 남기며 산다. 선거 처리되자 톰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뉴스가 그의 타임라인에 소개되었다. 톰은 자신의 누이가 임신한 사실도 몰랐다고? 그는 자신을 잘 알아주는 빅데이터를 사랑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 이게 뭔... 자, 요렇게 또 하나의 엔딩이었습니다. 엔딩 겁나 많네요. 4, 9, 8, 9. 바로 가자. 메이크업 톰! The Matrix has you. 매트릭스 패러디 엔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이게 진 엔딩이라고? 어이가 없다, 진짜. 그리고 여기서 ESC를 누르는 엔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안 고르고 ESC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흠? 뭐야? 뭐지? 게임이 갑자기 멈췄어. 그리고 반응을 안 해. 아니 이건 또 뭐야? 진짜 게임이 꺼졌어 그냥. 게임이 정말로 진짜 그냥 반응 안 하는 상태로 꺼졌어. 그냥 꺼진 것도 아니고. 아 다시 들어가면 엔딩이라고? 진짜? 자 게임이 지멋대로 꺼졌거든요. 이러고 키면 어 그러네 진짜네. 뭐야? 엔딩 9. 톰은 다시 휴대전화를 켰다. 그는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외에도 종료 버튼이라는 또 하나의 선택사항이 있음을 알고 있는 천재였다. 톰은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해보기 위해서 개발자의 팔로우 앱으로 다른 게임의 코드를 달라고 멘션을 보냈다. 이것도 약간 개그 엔딩이네. 이 회사가 만들어놓은 뭐야 이게.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진엔딩 한번 다른 진엔딩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989 요번엔 빨간 알약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은 번역이 안 돼 있을까요?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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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회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빨간 약. 용케 돌아왔구나 톰. 어? 안 그래도 우린 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 프레디 마지도 인사해. 지금 들어온 친구가 톰이야. 내 전화기 감시요원 헤헤. 안녕 고생 많지. 요 톰 힘내. 너희 왜지? 응? 우리 왜? 즐거워 보여. 어째서? 하하하. 헤헤 톰 너무 심각해지지 마. 너도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면 이 축제의 전야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래 11월 5일을 기억해. 축제 날이니까. 그럼 그 축제가 끝나면 모든 감시가 끝나는 거니? 우린 자유로워지는 거야? 하하하 순진한 톰. 자유는 없어. 변하는 건 널 지켜보는 눈의 존재가 아니야. 변하는 건 그 눈의 색깔일 뿐이지. 감시자는 정부가 아니야. 정부는 거위의 배를 가를 칼을 쥐고 있을 뿐. 감시자는 바로 돈을 벌고 싶어 안달난 수많은 기업이지. 네가 샀던 물건과 클릭했던 광고, 이동 경로와 대화, 심지어는 컴퓨터 카메라 앞에서 네가 자위했던 영상까지 네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어. 왜?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거든. 네가 너를 둘러싼 데이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톰 리플리, 넌 그저 레플리카일 뿐이야. 알고리즘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레플리카. 헐. 아 이것도 패러디네. 약간 무섭다 이렇게 나오니까. 엔딩 1 아니네요 10. 톰은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가끔씩 휴대전화를 집에 놔두고 외출을 했다. 가끔씩 의미없는 이름을 검색하고 의미없는 광고를 클릭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고 토르를 설치했다. 톰은 가끔 그날 떠올린다. 레플리카가 데이터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었던 11월 5일의 선명한 몽상을. 레플리카 레플리카 당신은 레플리카입니다. 야 약간 소름인데 이건? 자 요렇게 엔딩 10번째였습니다. 아 이것도 제대로 된 엔딩이라서 스탬롤이 나오네 귀찮게. 자 그럼 이제 남은 엔딩이 자 아까 다 왔던 거죠 이거? 어? 잠깐만 라우 위젯? 이거 아까 했던 거 맞습니까? 이상한데? 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내용이 달라졌는데? 당신이 테러범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운받으세요 라고 라우 위젯이라는 거를 뭐야 저 모임? 어 잘했어 톰 내 충성스러운 사냥개 녀석. 테러 혐의는 3개 정도 찾으면 되겠어. 그 정도면 디키의 녀석의 수명보다도 더 긴 형량이 주어질 거거든. 라우 위젯으로 알맞은 처벌 조항을 선택할 수 있을 거야. 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길게 눌러봐. 어?
이 법조항 같은 건가? 테러 관련된 내용을 길게 누르라고? 내용이 달라졌어. 길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인가 봐. 신고. 긴급 애국자법. 이 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뭐야? 테러 단체를 구성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예비하거나 모의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걸 맞는 걸 골라야 되는 거야, 내가? 아닌데? 뭐가 많은데, 되게? 굉장히 법 관련이 많은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쭉 넘어서, 뭐야, 이거 계정으로 바뀌었냐, 이거 갑자기 뜬금? 이거 뭐야? 즉결 심판 사살? 이것도 뭐야? 뭐가 자꾸 생겨, 아까부터. 뭐가 막 변하고 생기고 막 그래. 뭐야? 법이 바뀌었어. 개정됐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바뀌었어, 갑자기. 자, 라우 이제서 깔았고요. 마지막 엔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왜안 되냐? 이거 다 봐야 되는구나. 4885 메시지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고, 증거 수집. 자, 쭉 눌러서 신고하기. 여기서 직결 처분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직결 심판. 마지막 11번째 엔딩이죠. 정말 직결 처분하겠습니까? 확인. 국가안보부가 직결 심판을 시행합니다. 직결 심판. 야해. 엔딩 11. 디키는 국가안보부에 의해서 직결 처분되었다. 디키의 부모는 영원히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반복되는 파시즘 교육과 테러범 색출 업무가 톰을 최고의 애국자로 만들었다. 당신을 괴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항하는 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끝. 자, 이렇게 마지막 엔딩이었던 11번째 엔딩이었는데? 보고 나면 바뀌는구나. 자, 11번 엔딩을 보고 나니까 이름이 신지 이카리, 겐도 이카리, 유이 이카리 이렇게 바뀌었네요. 좀 쓸데없는 걸로 바뀌었네요. 디키의 가족이 에반게리온의 가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시계가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달라졌고, 그 외에는 똑같은 거 같습니다. 문자가 보면은 콜볼 콜볼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이 알파벳이 숫자로 대입하면 2255라는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밀번호 2255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5 들어가면은 너였니? 내 핸드폰에 훔쳐보기 코드를 심어놓은 놈이. 도전과제 달성. 허허. 뭐라고? 굳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밀번호 찾아내셨구만. 그래, 타인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사생활을 훔쳐보는 경험은 참 짜릿하지. 폰을 뒤진 거라 변명하지 말라고 라고 하네. 이건 그냥 딱 아무것도 없네요. 나뭐 사진이라도 있을 줄 알았지. 뭐 아무것도 없네. 글이 없습니다.